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을 했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장영국 씨, 이전 대표죠. 첫 재판에서 혐의를 좀 부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긍정적인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위믹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위에서 억누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도 반응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이게 단기간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들 쉽게 뭔가 반등을 막 보여주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인과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한 번에 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위메이드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또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위메이드 관련해서 온통 다이 얘기뿐이네요. 예, 특별한 얘기는 없다. 주가가 조금 양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 6월달에서 7월달에 보여줬던 이 액션과 지금의 액션이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속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속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45,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듯갈듯하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구간에서 속지 않았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얘가 요게 얼마야? 4만 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올라가는 것들을 예측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아니야, 너 혐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얘훅 하고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성급하게 뭐 대응할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악재가 나올 때 커트를 했죠. 여기서 커트 해놓고 여기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야,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들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 커트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래서 물량을 여전히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일단은 뭐, 여기 한 7만 원이고 지금 거의 한 3만 5천 원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서 비중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리스크가 적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추가 매수해갖고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 밀렸으니까 여기서 또 들어가고, 조금 밀리면 또 들어가고, 조금 밀리면 또 들어가고 이러면은요, 답 없어요. 네, 그러면은 비중은 늘어날 건데 평단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는 요 흐름에서 여러분 조금 들어가 보고,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춰야지. 얘가 조금 밀리고 여기서 버텼으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또 밀리고 버텼으니까 여기서 또 들어가고, 또 밀리고 버텼으니까 여기서 또 들어가고, 이러다 또 밀리면 어떡합니까? 무한정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추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이에요. 아직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3만 원에 대놓고 있어서 매수가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이라 아무도 몰라요. 얘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은 3만 원 역시도 너무 높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야 뭐 공격적인 매매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매매를 해갖고 여러분들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위메이드를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런 자리가 아니라 요렇게 조금 확인이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자
여기서 매수해서 떨어질 때 버티다가 여기 라인에서 추세가 전환된 거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는 거니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추매해서 반등 나온 거, 여기서 내가 매수했는데 눌렸을 때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을 보고 여기서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곳에서 여러분 계속 비중을 채우면은 나중에 정말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여러분이 한 방이 필요할 때 그 한 방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수는 있겠죠. 이 차트를 놓고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가, 예, 회심의 한 방 그걸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례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 저희 허브경례TV VIP 회원님들이 직접 매매하려고 골라놨던 종목들, 아니면 그거를 왜 우리가 보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가감없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자세한 브리핑 같은 경우는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매하려고 선택을 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식 채널에 여러분 A라는 종목 보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B라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거예요. 야, 오늘 시장에서 이게 강하다, 이게 주도하고 있다, 이게 테마의 대장이다 라고 계속 언급해 드렸던 거 그대로 저희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이 정보만 놓고 보시더라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쓸데없이 막 200개 300개 뉴스 다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영상 아래 구간에 댓글 있는데 여기에 링크 하나 있죠? 클릭하세요. 그럼 자동 입장되고 여러분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떤 종목 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쭤볼 건데,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3420명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많은 종, 뭐 답변이 많은 종목, 중복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희가 시장이 끝나고 영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거 정말로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면 여기서 저희가 브리핑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돌아가는 혜택이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